11월 7일 2016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 한인들의 활력 있는 생활 리듬을 위해 라디오 코리아는 더욱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6시 20분 50초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번 즐거 제 2부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투표하셨는가요? 예. 투표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네, 투표를 앞두고요. 또 우편 투표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그 비니까 8일날 그 화요일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만은. 우리 실버님들 중에서도 이번에 투표하실 분들, 유권자 되시는 분들 한 표를 행사해야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요. 또 우편 투표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우리 실버님들 이 선거를 앞두고 저는 여기에 따른 그런 그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그런 요점 사항들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요. 민족학교의 디지털 디렉터인 김용호 디렉터를 이렇게 전화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요즘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이렇게 또 설명해도 뭐 늘 개최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바쁘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실버님들도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도 이런 그 선거에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선거 때마다 이제 제일 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연장자분들이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실버님들에서 몇 가지 제가 문답세어로 한번 여기까지 요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이번 선거에 가장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도 궁금하지만 등록을 안 했는데 유권자 등록을 안 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저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선거 재외국민 투표 때문에 이제 투표 선거 때마다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등록은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선거 때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해야 되는 경우는 이사를 했을 때. 그럴 때만 이제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이사만 안 했으면은 한번 등록하고 쭉 계속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투표한 적이 있고 이사를 안 했으면은 예전처럼 계속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등록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한번 해야죠. 그래, 한 번만. 네. 어떤 분들 처음에는 뭐 등록도 안 했는데 투표할 수 있는가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이제 등록만 하면은 투표 용지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선거 자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네. 이런 걸 받는데 못 받을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는 지금 이제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보여서 지금 네. 이제 다 그 물량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 용지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일단 제일 아무것도 없다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등록은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할 때는 임시투표라는 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투표? 임시투표는 아무 네. 투표소에나 가셔서 본인이 등록한 네. 곳과 같은 카운티 내에 같은 아무 투표소에나 가셔서 투표하고 네.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거기서 명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임시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간단한 신청서를 쓰고 임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에 하는 분에 등록하신 분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임시 투표가죠. 그렇죠. 가서. 예. 네, 네. 임시 투표소 그럼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어떤 카운티에 아무 곳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거국에서는 이제 어딘가 등록은 했는데 아직 자료를 처리 못한 거거든요. 그럼 네. 선거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임시투표 용지들이 오고 그러면 이거 한씩 대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임시투표했고 등록 용지 아 여기 있네 찾아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유효한 표로 카운트하고 그래가지고 최종 결과에 집계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도 참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니어 분들, 실버님들께서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유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신성한 그런 의무를 다 하신다는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해 주셨, 많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그 선거 절반 안 되는 선거를 앞두고서 자주 하는 실수가 뭐 있다고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한국 선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기호 몇 번, 기호 몇 번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해 있는데 미국의 선거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들의 번호를 그 동네마다 뒤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로 이제 연장자분들은 친구분들하고 이제 상의하시는데요. 누구를 찍어야겠다, 누구를 찍어야겠다 이러시는데 예. 그 이제 누구를 찍으신다고 할 때 이름을 서로 얘기하셔야지 번호를 서로 얘기하시면은 다른 동네에 살 경우에 그 번호가 달라져서 엉뚱한 후보로 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본인의 견본 투표용지에 나오는 번호를 보시고 그 번호에 맞게 칠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투표용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꼭 해야 한다. 예,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경우에는 네. 주민발의안이 이제 번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네. 칠해야 하는 것도 번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발의안의 네. 번호를 그 투표용지에다가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주민발의안의 각 주민발의안마다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그 찬성 네. 또는 반대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표용지에다가 칠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라는 말이 적혀 있는가요? 아니면 기호만 적혀 있는가요? 찬성과 반대가 이제 영어로는 yes, no, 그리고 한국어로는 예. 찬성, 반대 이렇게 그리고 한국, 그 옆에 한국,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어로 요청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제 예. 자, 뭐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주민 발의안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주 하원 뭐 또 상원 또 이 연방 뭐 또 어떤 관계 어떤 공직자들이란 그 투표도 많은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많은 후보가 모르는 후보들 많이 나오고 말입니다. 예, 특히 이제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무슨 뭐 판사도 있고 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공직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다. 정답이 뭐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아는 것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 뭐 대통령은 뭐 찍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주민 발의안 몇 가지 모르고 나서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아 모르겠다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네. 네.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그냥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도 다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표를 여러 번 하시면서 경험이 쌓이면은 후보들이 자료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후보 소개 자료를 보고 이제 그때부터 좀 더 많이 찍으시면 되고요. 처음 하실 네. 때는 이제 아시는 것만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우편 투표 관계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어떤 분들 보려면은 우편 통표 뭐 용지가 안 와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예. 네. 예, 어떤 기간은 지났잖아요. 이제 그 신청하는 기간은 우편 투표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편 투표를 11월 1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편투표 네. 신청이 11월 1일이라니까 우편투표 네. 선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11월 1일이라고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편투표는 네. 11월 8일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은 선거날 당일 중으로 5시까지 우체국 소인 찍히면은 유효한 투표입니다. 아하. 네. 이거는 우편투표 용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뭐 기간이 지났다 사서 말고 8일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붙여도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뭐 더 여쭙고 싶은 말씀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8.1 선거를 앞두고 이 시간 듣고 계신 우리 실버님들, 시니어분들에게 늘 수고하시는 그 입장에서 우리 민족학계 김용호 디렉터님께서 한 말씀 꼭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우편 투표 그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LA 카운티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이 그 우편 투표율이 LA 카운티 평균 투표율보다 4%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더 낮게 나왔었는데 더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연장자분들이 워낙 이제 투표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투표율이 계속 이제 최종 투표율로 이어지도록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꼭 이제 이번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버님들 참 대단하시다 하시는 연장자분들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자, 그 앞에 우리 실버님들이 계십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이제 우리 민족학교에 우리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에게 한번 전화를 민족학교로 걸어서 한번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디렉터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 민족학교에 문의하시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323
937-3718 3718번. 네. 거기에 메뉴번 익스텐션 1번. 1번. 네. 그리고 선거날 당일에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네. 문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민족 네. 학교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번호 323-937-3718번이고요. 어, 민족학교 이렇게 우선 제들 라디오 거래에 없어 이렇게 찾으시면 나오니까 전화번호가 그래서 1번을 걸면 된다. 네, 오늘 안내 말씀 대단히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학교의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였습니다.